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주시의 대표 축제인 2024 경북 영주 풍계인삼 축제 현장 다녀왔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 함께합니다. 베어링 기술의 중심지 영주,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 제조 지원동의 추가 건립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주시의 빛나는 문화예술을 선보이는 영주생활문화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의 아이디어가 한자리에 모인 차곡차곡 브랜드 마켓이 열렸습니다. 영주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축제, 아나바다 장터와 버스킹 페스티벌 현장 담아왔습니다. 무한한 가치, 무한한 가능성, 영주시의 소식을 전하는 영주 시정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물든 부석사와 함께 영주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주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영주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영주시의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을 주제로 한 2024 경북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진행됐으며 약 48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축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0%가량 증가한 수치로 풍기인삼 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풍기인삼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국 우량인삼 선발대회, 인삼깎기 경연대회, 주세붕 행차 재현 등 이색적인 행사가 연일 이어졌고 공영 홈쇼핑,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풍기인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황금 인삼을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돼 인삼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오늘 여자친구랑 이렇게 풍기인삼축제에 오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좀 볼거리도 많았고 그리고 뭐 품질 좋은 인삼도 오늘 구매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전통 문화 공연과 함께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풍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곳으로 현재 최고의 인삼 재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유기질이 풍부한 소백산 기슭에서 재배된 풍기인삼은 육질이 단단하고 품질이 우수해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과 오랜 재배 노하우가 결합돼 풍기인삼은 고품질 인삼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그 명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을 팔다 정성을 사다, 영주의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최된 영주장날 농특산물 대축제는 생산자가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영주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료 시식, 쿠킹 클래스와 이벤트가 진행돼 방문객들이 영주 농특산물의 풍미와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부석사 사과 판매장에서도 사과 깎기 대회, 사과 주스 빨리 마시기 대회, 색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려 단풍을 즐기러 온 방문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영주 장날 행사를 통해 영주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첫날은 6시 내 고향 생방송과 싱싱 콘서트가 함께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 농가의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영주의 신선함과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달 22일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에 제조 지원동이 추가로 건립됐습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기술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의 국내 유일한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베어링 산업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지원동의 총 면적은 1977제곱미터로 첨단 장비 구축을 통해 시험 평가, 제품 설계, 가공 공정, 품질 평가까지 전주기적 맞춤형 기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베어링은 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영주시는 국산화 및 국내 산업의 거점화를 위해 베어링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4 영주생활문화예술제가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간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영주지회가 주관해 지역의 28개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행사 동안 영주시민회관 전시실에서는 공예, 수채화, 사진 등 다양한 동아리 작품들이 전시돼 지역 예술가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뿐만 아니라 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문화 경험을 즐길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총 19개 공연 동아리가 연달아 무대를 장식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들 동아리의 무대는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지역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며 참가자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영주의 문화예술 저변을 넓히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주 청년 정주지원센터가 청년들의 자립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로컬 브랜드 마켓 차곡차곡을 지난달 19일 개최했습니다. 중앙로에 위치한 공유 플랫폼 앞마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마켓과 체험 부스로 구성돼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켓에는 F&B, 잡화, 농산물 등 청년 창업가들이 생산한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로컬 브랜드의 매력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마켓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해 청년들이 직접 창업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는 자리가 됐습니다. 영주 청년 정주지원센터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차곡차곡 행사는 영주의 청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영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자원순환 아나바다 고우장터와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2회를 맞은 아나바다 장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 자치기구의 청소년들이 주도해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장터에선 아나바다 장터와 먹거리 장터, 체험 장터 등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돼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은 밴드 축하 공연과 청소년들의 댄스, 노래 등 다양한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한 영주시의 다양한 청소년 기관들은 청소년의 문화 격차 해소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주시가 SRT 찬해지 독자 1만 2천여 명이 심사한 2024 SRT 어워드 대상에서 경북 유일 최고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는 전통관광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석사와 소수서원, 관사골과 영주 어드벤처캐슬 등 체험관광이 어우러져 어워드 선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픈 아이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합니다. 돌봄 인력이 아이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4세에서 12세까지의 비전염성 질병을 가진 아동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신청은 모의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나 병원비와 약제비는 가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주사랑상품권 적립률이 1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차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지류상품권은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미취업, 미창업 청년들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27일까지며 응시 증빙 서류와 결제 영수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방문하면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의 소수서원과 선비촌, 선비세상이 2025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가 접근 가능한 관광지로 개선됩니다. 영주시는 총 15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 면적 개선,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열린 관광의 날로 지정해 관광 환경 개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의 낭만이 깊어가며 이제 차가운 겨울이 부쩍 가까워졌는데요.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옷차림으로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주 시정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